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34번 빈칸 들어가자. 자, 이 빈칸 또 보니까 어디에 있니? 제일 마지막에 빈칸 있네.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 제일 마지막에 빈칸 왔을 때는 아마 이게 오디션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밑에 이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아마 주제문일 거니까 얘를 읽고 유출을 하자라고 했지. 근데 여기를 보니까 제일 밑에 문장 전체가 빈칸이야. 문장 전체가. 자, 이런 경우는 그 위에 있는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그 다음 위로 읽어야 된다. 한번 읽어보자. 독자들은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선택을 합니다. 언제? When they read. 그들이 읽을 때. 그들이 읽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these가 가리키는 거는 이거지.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선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Upon reading a poem. 시를 다시 읽자마자 이러한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이 upon ing는 on ing하고 똑같아. 뭐뭐 하자마자. 자, 그럼 느낌이 왔니? 자, 독자들은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이게 변한대. 뭐 할 때? 시를 다시 읽을 때. 자, 그러면서 이제 제일 문장 제일 앞으로 가보자. 이게 아마 주제문일 것 같은데 어떤 누구든 who can read 읽을 수 있는 어떤 누구든 can read a poem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네. 그러면서 part of poetry's power 바로 시의 힘의 일부는 is in the sound 소리에 있습니다. 어떤 소리? The spoken word 말되어지는 단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말의 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after you have read it silently 네가 그것을 조용하게 읽은 후에 you have to read it again aloud 당신은 그것을 다시 크게 읽어야 됩니다. 자, 느낌 잡았냐? 제일 밑에서 뭐라고 했지? 제일 밑에서 핵심적인 내용 한번 표시해볼까? 다시 읽자마자 이러한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선택이 바뀔 수 있다고 했어. 여기서는 시의 힘이 어디 있다고 했지? 말되어지는 단어, 말의 소리에 있다고 했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용히 읽은 뒤에 소리 내어서 어떻게 해라? 다시 읽으라고 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니? 이렇게 시를 다시 읽으면 어떤 새로운 의미를 너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다음 뭐가 되겠냐? 될 수 있는 거 잘 봐. 모든 연령대의 어느 누구든 시를 쓸 수 있다? 뭔 소리니? 시를 다시 읽어야 돼, 일단. It takes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를 뭐 만드는 것이 이 뭔 소리야? 그 다음에 시. 단지 한 번만 읽어진 시는 is not fully read. 충분히 읽어진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뭐 이거네 이거. 시는 여러 번 읽어야지 의미가 전달된다. 바로 이게 답이 된다. 자, 답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과연 계속 그 얘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More than one time reading aloud. 한 번 이상 크게 읽는 것은 will put you on the right path. 너를 올바른 길에 놓아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올바른 길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여기도 다시 나오잖아. 자, 뭐 하는 거지? 한 번 이상 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자, 계속 간다. 너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해놓고 여기 on ing 있지? 이거 뭐뭐 하자마자야. 그러니까 시를 다시 읽자마자 you will find. 당신은 발견하게 될 거래. 뭐를 발견하지? You begin to convey meaning. 너가 의미를 전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바로 목소리의 어떤 스트레스, 강세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래놓고 이거는 that 명사절 병렬이다. 병렬이야. 자, 또 그 다음에 알게 될 것입니다. 뭐를? You begin to parse. 네가 그 시의 어떤 문자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그리고 비유적인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G. 그리고 너의 상상력이 실제로 engaging,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상적인 느낌에 그러니까 관련되는 어떤 감정에 실제적으로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말이 쭉쭉 길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야? 다시 읽자마자 이거지. 다시 읽자마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그것은 실제로 뭐와 같다? Like having a conversation. 대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랑? 신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하는 게 신과 대화를 하는 거야? 여기서 이 시 가르치는 거는 바로 이거지. 다시 읽는 것이. 자, since. 왜냐하면 부사절이다. What his artistic. 그의 예술적인 정신과 그리고 귀가 만들어낸 것이 is interacting.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와? 당신의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인 마음과 그리고 귀와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래서 더 비교급.
The more you read, 당신이 the more you read, 당신이 더 많이 읽으면 더 읽을수록 the more you will realize, 당신은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뭐를? 시간. Do not have just one meaning. 단지 하나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 어떻게 하면? 다시 얘기하잖아. 더 많이 읽으면 여러 가지의 의미를 너희가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시인들은, 아니 독자들은 주관적이고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선택을 한대. 그들이 읽을 때.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선택이 바뀔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면? 시를 다시 읽으면. 그러니까 시는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는 것이 더 많은 의미를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다. 알겠지? 자,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빈칸이 나왔을 때 너희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는 지금 이때까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34번 여기 마무리합시다.